광주 시민 여러분, 주임로 부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산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의원 왕정훈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 질문을 통해 광주시 청년 정책의 실효성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외국인을 제외한 광주시 청년 인구는 98,064명으로 광주시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년계층은 특성상 지역사회에서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연령층으로 지방자치단체 활성화 측면에서 볼 때 중추적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 통계상 청년 고용률은 23년 9월 기준 46.5%로 전체 고용률인 63%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청년 실업률 역시 5.2%로 전체 실업률인 2.5%에 비해 2배가 넘어 취업시장에서 청년 계층의 어려움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프리터족과 니트족의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물가 상승, 국제 정세 불안으로 취업시장은 얼어붙고 청년들의 취업 시기에는 정시에서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가적으로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할 것이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현재적으로 광주시 청년을 위한 추가적인 정책 추진에 앞장서야 합니다. 광주시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최근 청년 전담부서를 일자리 경제과에 신설하였고 청년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습니다. 그럼에도 광주시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 느끼는 문제점들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자체적으로 청년 관련 통계 자료를 작성을 통해 광주시 청년 고용률 및 실업률 등의 현황 파악에 나서야 합니다. 청년 계층에 대한 정책은 청년들의 수요에 맞게 기획해서 추진되어야 하지만 그에 맞는 통계 자료나 조사 자료가 없어 광주시 청년 계층이 필요한 바가 무엇인지 수요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관내 청년 정책, 청년 관련 정책들을 사회적 흐름으로 급변하는 현상 해결에 맞게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청년 관련 사업 추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광주시 청년지원센터가 경안동에 입지하고 있고 모든 사업들이 해당 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는 광남, 목포, 초월 지역 등의 청년들의 참여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임대나 공공시설 공간을 활용하여 청년 사업 공간을 확보해 그 공간에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진다면 많은 예산의 투입 없이도 광주시 청년들의 참여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례로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에 등록된 광주시 청년정책 현황을 살펴보면 단 3건의 정책만을 볼 수 있습니다. 인근 시군인 성남시 기준 2건, 용인시 8건, 양평군 9건 등이 등록된 데에 비하면 현저히 적은 결과입니다. 광주시 청년지원센터에서도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니 시장님께 더 적극적인 청년정책 추진과 홍보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광주시를 다시 한번 둘러봐 주십시오. 우리 시에서 양질의 일자리라 자랑할 만한 청년들을 광주시로 불러들일 만한 일자리가 있습니까? 한정된 시의 예산 속에서 중요한 것은 기업 유치를 통해 일할 수 있는 광주 시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생계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입니다. 현존하는 관내 기업에 대한 예우와 새로운 기업 유치를 역점 사업으로 삼아 광주 시민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문제점들을 토대로 방세환 시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실적인 청년 정책 개발과 추진을 위하여 광주시 청년 관련 통계 자료 및 현황 자료 작성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년 정책의 사업 장소 다양화 방안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광주시에서 노력한 기업 유치 실적 및 활동, 그리고 향후 시장님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청년들의 미래는 광주시의 미래와 함께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청년을 위한 정책들의 성패에 따라 광주시의 미래도 달라질 것입니다. 시장님 및 집행부 공직자들께서는 광주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 기획과 추진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